도토리 친구들 안녕.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머리를 해드릴 거예요. 아주 멀리서 오신 그 게스트를 모셔볼게요. 아, 안녕하세요. 원더리나입니다. 역시 유튜버. 도토리 친구들 잘 보면 알겠지만 이제 말하지 않아도 알 거야. 어디가 머리가 많이 가장 죽는지 맞춰보세요. 그렇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머리 자체가 엄청 가늘어요. 모량 같은 경우에는 없지는 않은데 가늘어서 없어 보이는 그런 모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머리를 어떻게 해서 머리를 만들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자를 거예요. 물론 짧아질수록 중력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예쁘게 볼륨이 살 수 있긴 하겠지만 직업 특성상 머리를 너무 짧게 자르면은 돈을 벌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맞죠? 생계에 위협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머리를 적당하게 많이 자를 거예요.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설명을 해줄게요. 이 앞에 있는 이 머리카락을 여기까지 짧게 자를 거예요. 턱저까지. 그리고 뒤에 머리카락이 요렇게 뒤로 올수록 길어지게 자를 건데 중요한 거는 이 뒤쪽의 질감이에요. 이 뒤쪽 질감을 조금 더 텍스처 질감이 보일 수 있도록 레자 칼론 조금 긁으면서 날리는 스타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좀 새로운 스타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앞머리를 만들 거예요. 앞쪽으로 빗질한 다음에 칼로 긁어버리겠습니다. 갈게요. 아픈 말이에요. 아파요, 안 아파요? 이게 왜 아프죠? 아플 수 있어요. 이 아, 느낌 그래?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어? 난 좋은데? 변태인가? 변태가 변태. 이런 느낌으로 살짝 이제 고데기 하면 올라갈 거 생각하고. 제가 만드는 이번 윈드컷 뭐 그 원더리나 컷 리나컷 어때요? 리나컷 괜찮다. 리나컷 괜찮다. 리나컷. 오늘 제가 하는 리나컷은요 왼쪽에 모량을 좀 더 많이 가져갈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어정쩡하게 앞머리를 만들어 봤는데 이 상태에서 뒷머리를 이제 조금 파격적으로 자를 겁니다. 준비됐나요? 신경 나대지 마. 긁어주겠습니다. 아, 근데 느낌 되게 좋다. 아, 이렇게 해서 싹 다 한번 잘라볼게요. 이 긴 머리를 한 번에 잡혀서 자르겠습니다. 시원하세요? 아, 뭔가 머리 긁어주는 것 같아요. 짜잔! 와우. 반대쪽은 한번 해보시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뒷머리에 층을 낼 거예요. 남자처럼 여기다가. 오늘은 진짜 내가 오랜만에 미용인 된 느낌이에요. 머리를 만들었으니까. 일단 첫 번째 질감 완성 끝났고요. 길이도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질감 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단 커트만 다 끝내봤어요. 뭐 드라이 손질 안 하면 이제 이러고 다니시는 거고 손질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지금부터는 새로운 또 변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미용사로서 나의 할 도리를 한 느낌이에요. 아, 되게 마음에 들어요. 약간 여자 울프 스타일이라 생각을 하게 되면 되고요. 앞머리 포인트. 네. 여기가 심심하니까 살짝만. 그리고 한 가지 좀 다른 게 있다면 여러분들, 머리가 일로 올수록 비대칭으로 조금 길어지고 층도 요렇게 줄어든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여기다가 층과 길이감을 반대쪽과는 다르게 리드미컬하게 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뭐라고 해야 돼? 이 스타일 이름을 리나컷. 네, 리나컷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머리 디자인 자체가 단조롭지 않고 전체적으로 좀 리드미컬한 머리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스타일 보시면서 영감을 받아서 나도 이런 스타일 해봐야지, 나도 이런 부분에 이런 포인트를 줘봐야지 하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공강렬하고요 원더리나였습니다. 모두 안녕.